효진아, 잠깐 볼일 보고 바로 갈게. 아니, 복수하러 왔어. 복수? 누가 좀 열받게 해서 말이야. 근데 뭐 그렇게 재밌는 목소리야? 그래? 그런가? 이따 얘기해 줄게. 여기 아프 회의죠. 간다. 아저씨 차예요? 예. 여기 가게 앞인데 빨리 빼줄 거죠? 네. 저희 근데 이 동네에서 못 빼던 분인데. 지윤 씨는? 출근했지. 늦겠다. 안 늦어. 오늘 외근 있다가 출근한 게 있어? 나도 알거든. 미리미리 나서란 소리지. 나 발에다 주고 갈 건데? 그쵸, 우진 씨. 그래, 가자. 갔다 올게. 응, 갔다 와. 저는 회장님 부탁 때문에 특별히 아드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.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. 제가 그 특별히 나서서 대관을 추천한 작가들도 몇 개월 뒤에 대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아니, 이번에도 신인 작가들 기획전을 한다 이거죠? 저 다들 회장님을 믿고 도와주려는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아드님이 막 나가시면 이거 곤란하죠. 첫 번째 기획전도 그 회장님 손을 탓하는 소문이 이 바닥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랬습니까? 악마? 이거 어디서 많이 본보는데? 여보세요? 아, 진짜. 계속 이래봐, 어디? 왜? 전화기가 뭐 너한테 잘못했어? 아니, 아버지가 자꾸 너한테 전화하셔? 가끔. 아, 왜? 왜겠어? 응?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? 왜 자꾸 효진이한테 전화하세요? 내 맘이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해서 뭐라는데? 아유, 뭐, 너 빨리 장가 보내라시지. 아니, 그니까 왜 너한테 그러냐고.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?
협박하시는 거잖아. 너 장가는 보내고 싶고 넌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말은 듣고. 그러니까 나더러 책임지고 너 장가 보내라 이거지. 안 그럼. 안 그럼? 아직도 모르겠어? 뭘? 아, 망하게 하겠다 이거야? 난 아무 말 안 했다. 아니 계속 너를 이렇게 협박한 거야? 참. 그러니까 너,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배지원 선생을. 그러니까 제발 잘해봐라. 응? 너 그래서 피아노 학원 다닌 거야? 아니 그건 그냥 내가 재밌어서.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. 참. 너 아버지한테 돈 받았어? 주시는데 안 받았어. 아니 왜 말 안 했어? 뭘 그런 걸 말해.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. 아 진짜 이 음흉한 영감탱이를 그냥. 근데 어디서 와? 아침부터 무슨 복수를 한다는 거야? 아니, 복수하러 갔는데 수적으로 분리해서 일단 철수했어. 아 잠깐만 있어봐. 나 나갔다 오고 올게. 너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지? 그래 가서 확 정강이를 차버릴 거야. 야, 네가 이러니까 지는 거야. 이성적으로 행동하자. 아, 어떻게 이성적으로 행동해? 우리 아버지가 이성이 통하니? 나한테 맡겨. 안 놔? 좋은데? 어, 영민 씨 알지? 굿모닝. 왜 이래? 왜? 안녕. 원래 이러고 놀아. 아, 야, 역시 강 박사 멋지다, 어? 다른 여자랑 있다가 여자친구한테 딱 걸렸다? 나 같으면 충분히 오해하고도 남았을 텐데. 언니야, 그랬겠지만, 난 오해 안 했거든? 어휴, 그래, 장하다. 야, 강 박사가 정말 전단지 돌려준대? 어? 주말에 강 박사랑 나랑 배지훈이랑 콩이랑 그렇게 넷이 같이 하기로 했어. 콩? 있어, 짜증나는 애. 야, 신을 댈 뿐을 그렇게 부르면 쓰나? 어? 신을? 새언니 아니고? 신을도 되고 새언니도 되는 거 아니야? 겹사돈이니까. 그게 뭐 좀 그래? 그러니까 대단히 안 좋은 거야? 저 그게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씨도 겹사돈이거든? 그 사모님이 누나의 남편의 여동생인가? 아니 뭐 그럴걸? 헷갈리긴 하는구나. 어 대단히 저기 보수적인 집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너네 집이야 뭐 그렇게 고귀한 혈통의 가문도 아니고. 아니 뭐 강 박사네도 그렇게 꽉 막힌 집은 아니라며. 에이 뭐 별거겠어. 근데 왜 배지윤은 자꾸 겹사돈 들먹거리면서 싫다 그러지? 지윤 씨는 겹사돈이 싫은 게 아니야. 그럼? 너랑 나누는 게 싫은 거겠지. 언니 있잖아. 강 박사 월급 얼마나 될까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?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. 야, 우선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허락받을 생각부터 해. 벌써 돈 쓸 궁리부터 하지 말고. 돈 쓸 궁리가 아니고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. 강 박사 정도면 참 좋은 조건이야. 괜히 욕심 부리시지 말라 그래. 응?